씨는 TV를 켭니다.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미래를! 지랄이 풍년일세 감봉 2개월 이게 불법이면 벼슬아치들이 탐하면 부정을 없애는 도리로서 힘써야 하나니 파리가 세다 임마 물결을 다스리며 용감의 수많은 마을마다 길을 답답하구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사장들이 연이어 들어오면서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은 하나둘씩 폐지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3일 시작됐던 시사 불만시 오늘로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문화의 분야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다뤘던 시사 KBS 살려라. 제가 들어올 때 이 자랑스러운 공영방송 KBS였는데 제가 이제 혼자 공채해가지고 살생부를 흔들었고 처단해야 되었어요. 우윳빛깔 김인규, 거품간지 김인규, 자 인사 다 끝났어. 7. 그럼 요즘 연희동 횟집에 파업이라고 용안 낙지가 하나 있다던데 29만원으로 산다나 어쩐다나. 아, 걔 괜찮겠는데? 데려와봐. 영포탕이나 끓여먹자. 영포탕요? 끓여 먹다가 혼자 드셨다고 사찰 당하실지도 모르는데.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어떤 권력도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면서 KBS의 어떤 권력도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할 수 있도록 하는 무형의 자산을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KBS